최근에 중국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친밀한 관계의 징표였던 시진핑 김정은 발자국을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과 북한은 전쟁에서 피를 나는 동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도 예전처럼 원조를 하지 않는 중국에 불만이 많고 중국 역시 말을 듣지 않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의 균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김정은을 김씨네 셋째 동보라고 조롱하며 부릅니다. 바이두에서 조롱하는 게시물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인터넷 정보 통제로 유명한 중국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가수가 부동산 거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불만을 블로그에 올리자마자 즉시 삭제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폭파시키고 싶다는 우회적 표현에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11일간이나 구치소에 가두어버린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에서 김정은의 조롱은 아주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중관계에 대해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라고 표현했고 시진핑은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중국과 북한은 정말 서로를 운명 공동체로 생각할까? 시진핑이 김정은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제거였습니다. 중국 황제의 권력을 가진 시진핑은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를 중재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자 공로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성택 제거로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었다.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내정 문제라고 했지만 김정은이 친중파를 잔혹하게 제거했다. 무엇보다 중국인이 가장 분하게 여기는 부분은 중국과 손잡고 경제특구 두 곳의 수립을 추진한 매국노라는 장성택의 제목이었다. 이는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중국을 무시한다는 증거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졌다며 멋대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고 있는데 집안에 한 사람만 배부르면 그 집안은 망한다. 김씨 일족은 지금까지 중국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중국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날 김정은은 틀림없이 후세인과 카다피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장성택이 제거된 이후 중국 온라인에서는 최룡의 부대가 김정은을 이미 체포했다라는 기사가 퍼졌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연행하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정교하게 합성된 가짜였습니다. 모든 비방을 20분 이내에 삭제한다는 지침에 따라 번개처럼 움직이는 50만 명의 중국 인터넷 경찰도 이 가짜 뉴스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항의와 삭제 요청에도 이 뉴스가 퍼지는 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중국 누리꾼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씨네 셋째 동보가 멍청해서 일어난 일이다. 날조이긴 해도 정말 잘 만든 기사이다.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으니 조만간 이렇게 될 것이다. 총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예전부터 북한의 2인자였는데 지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지위를 낮추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인가. 장성택이 손뼉을 열심히 치지 않았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예전에 스탈린이 연설할 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손뼉을 쳤다.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멈추지 않고 계속 쳤다. 먼저 손을 내렸다가 처형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체력이 딸려 지친 사람부터 하나둘 쓰러졌다. 그리고 2014년부터 중국에서는 중국을 비판할 때 서조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적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권을 은근히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리커창 총리와 장성택 부장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얼굴도 닮았고 정치적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벽촌에서 태어나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진타오와 김정일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수제자가 되어 2인자 자리에 오른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와 김정일의 뒤를 이은 새로운 독재자들은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 부장은 이미 김정은에게 제거당했고 리커창 총리 역시 조만간 제2의 장성택이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김정은바라는 곳은 김정은을 조롱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꽤 심오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마오쩌둥에서 후진타오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은 피를 나눈 동지라며 후원자를 자처했고 마오쩌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리고 후진타오는 산하를 함께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과 후계자 김정일에게 개혁개방 노선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김정일이 무척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자 덩샤오핑이 격분하여 재떨이를 던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중국은 수정주의로 잘못 들어서고 있다라며 반중 노선을 내세우며 김일성과도 대립합니다. 장점인 시대에는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자 이번에는 김일성이 격분했는데 그로부터 2년 뒤 김일성이 세상을 떠났고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재창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합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한 경제 원조는 16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그동안 북한에게 원조를 하고 대우를 해주었던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안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족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혼란해지면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해 북한 난민이 중국에 유입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을 원조하여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은어로 쓰고 있는 북한 변견론이 있는데 북한을 집지키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이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에 짖어준다. 그래서 개에게 먹이를 주려는 것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는 항상 북한의 급한 불을 끄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항상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해왔고 중국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엄청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미사일 실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자제한다면 지금처럼 우호국으로서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 라며 북한으로 보냈지만 거절당했고 시진핑은 격노했습니다. 2013년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준비를 하자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뜻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가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에 그쳐야 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그것을 저쪽이 무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우리의 수준 높은 핵실험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국을 겨냥한다. 대국마저도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굴하여 가장 초보적인 원칙마저 아낌없이 포기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시진핑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때 중국에는 대외 원조의 4분의 1을 북한에 보낸다라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원조하던 원유를 단칼에 중단하고 식량 화학비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자신의 특사이자 최측근으로 북한 2인자 최룡해를 베이징으로 보냈습니다. 최룡해는 표면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급 예우를 받았지만 여러 번 요청 끝에 간신히 시진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룡해는 시진핑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식량 원조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권력 3위 자우러지가 북한을 방문하자 김정은은 오랜만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자우러지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모든 이목은 자우러지가 과연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갔을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축전을 교환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있지만 경제 원조는 여전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에서 혈맹을 외칠 뿐 뒤에서는 필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중국에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이 주연을 맡고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그런 중국의 속마음을 알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지냈지만 헤어질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2024년을 양국 친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종잡을 수 없고 제재에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사는 게 힘들어진 책임을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원수,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김일성이 자신의 후계자였던 김정일에게 중국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이 말이 북한 여성연맹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에 대해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이 북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